해도 해도 품질이 발렌 시아가 아니고요. 지금 씨 지워져서. 안녕하세요. 올파이터 하나보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예정이 없었는데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내가 정말 실망한 명품. 제가 발렌시아가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자, 벨트, 가방, 백팩, 신발 등등을 샀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뭐 한 제품만 구매한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해보고 써보고 내리는 그런 솔직한 의견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품질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산 지 한 달도 안 된 가방, 심지어 받은 지 20일 만에 로고가 지워지는 가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발렌시아가 아니고요. 지금 C 지워져서 발렌 이아가가 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 이제 구매를 할 때 뭐 발렌시아가라든지 또는 뭐 끌로에 아니면 발렌티노 이런 제품들은 직구가 저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거예요. 국내 가격보다 직구할 때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이런 제품들을 뭐 외국에 나갔을 때 구매할 때도 있지만 직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용한 사이트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인 라는 사이트입니다. 정확히 12월 19일에 주문이 들어가고 23일날 제가 이걸 DHL로 받았는데 23일날 인스타에 올랐더라고요. 그때 로고가 괜찮았어요. 근데 한 4일 전부터 로고가 지워지는 기미가 보이더니 오늘 1월 14일인 지금 완전히 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씨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간 씨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게 글씨가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가로수길에 되게 유명한 명품 수선하시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갔거든요. 갔는데 이거 혹시 수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죽이 중간에 씌있는 부분이 푹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글씨가 잘 찍히진 않을 뿐더러 다시 찍어도 또 지워질 거라고, 그리고 다시 찍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직구로 사면은 또 매장에서 한국 정 매장에 갔을 때 AS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제품 받은 지 20일도 안 된 제품, 한 달도 안 된 제품이 로고가 날아가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로고가 생명인데? 사실 이건 비단 가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발도 이건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구매를 했어요. 정확히 홍콩 IFC몰에 있는 레인크로포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2018년 12월이었나 2019년 1월이었나 가서 구매를 했을 거예요. 이 제품이 이렇게 붙이면은 발렌시아가 라고 로고가 보이는 그런 운동화예요.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발렌시아가라 로고가 있죠? 바닥에도 발렌시아가라 로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해? 지금 여기 로고 지워졌잖아요. 로고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페인트로 얘를 다시 그려야 되는 건가? 이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정말 관용적인 마음을 발휘해서 신발이니까, 신발은 많이 신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워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1년 내내 이 신발만 신고 다니진 않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신는 신발인데 이게 이렇게 로고가 지워지는 게 가방, 신발 이런 두 군데에서 나타나니까 이건 좀 확실히 브랜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실망한 거는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여러분. 에르메스 요 슬리퍼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에르메스 슬리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 제품 말고 오란 샌들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정말 바로 실망을 한 게 지금 염색을 다시 한 상태예요. 염색을 다시 했고 지금 염색 다시 하는 데만 한 5만원 들었나? 음료수가 아니라 그냥 물만 흘려도 바로 번져버리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죽이 참 약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냥 그렇다 하고 신었는데 제일 충격적인 것은 아무래도 제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발에 더 힘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걷는데 탁 하고 떨어져서 여기가 달랑달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에르메스는 전 세계 AS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수선을 부탁을 드렸죠. 수선을 부탁을 드렸더니
여기 끈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수선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다시 이어붙인 상태입니다. 근데 에르메스 신발 이런 슬리퍼 정말 약하기 때문에 정말 평탄한 곳, 카펫 같은 것들이 깔린 그런 고귀한 장소에서만 신어야지 요 슬리퍼의 요 부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용성이 1도 없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의 영상 부분은 명품이라고 해서 품질까지 다 명품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거. 직구라고 해서 다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매장에 가서 이렇게 품질도 살펴보고 AS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좀 더 비싸지만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계속 구매해왔던 저의 충격, 실망.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저한테 위로의 말씀이나 그런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의 이번 마무리는 발렌 니아가 가방과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